안녕하세요. 육상 전 국가대표 김규대 선수입니다. 오늘 특별히 탁구 국가대표 이민규 선수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선수 이민규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배워보세요. 자, 오늘 특별히 한 분을 더 초대했습니다. 스포츠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말왕입니다. 하이 볼! 지금 저희가 같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비장애인분들과 또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사우나인반, 궁금반 달려왔는데요. 근데 뭐 운동이 그렇게 막 하다 하거나 그러진 않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특별히 정했죠. 슬기로운 집콕 운동입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두 손바닥을 모아주시고 위로 올려주십니다. 팔꿈치가 닿을 때까지 위로 올려주시고 그대로 다시 밑으로 내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목에 있는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 굉장히 쉽네요. 그쵸,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쉽죠? 쉽습니다. 쉬워요. 예, 다 함께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운동법이니까요. 쉽군요. 네. 자, 다음 동작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반대로 손등을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면서 이 정도 가슴 위치에 닿게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등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올라가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연성 스트레칭이니까요. 예, 올려주실 수 있을 만큼 올려주셔도 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까지?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자, 근데 포인트는 손등이 당겨야 되죠. 아, 손등이 당기는 한에서 많이 올려도 된다니까. 예, 예.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시네요.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시네요, 그쵸? 예. 이렇게? 재밌는 운동이군요. 자, 여러분도 다 함께 집에서 따라해 보시죠. 손등이 마주보게 해서 손등이 당기는 느낌이 꼭 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번 동작은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전 스트레칭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주신 상태에서 복부에 긴장감을 좀 주십니다. 그리고 팔을 뒤로 제쳐주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휠체어 타신 분들이 계시죠. 휠체어 타신 분들은 양팔을 다 안으로 주셔도 됩니다.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을 뒤로 제쳐주십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자, 이번엔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허리를 핀 상태에서 자세를 잡아주시고 팔을 뒤로 해주십니다. 팔꿈치가 뒤로 가도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팔꿈치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이 운동은 말린 어깨나 거북목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목을 항상 손바닥 반대로 밀어주셔야 좀 더 스트레칭이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좋은 팁이네요. 목을 뒤로. 고급 팁이죠.
몸 손바닥을 이렇게 항상 반대로 목뒤 밀어주셔서 네 목뒤 네. 자 이번에는 가슴 스트레칭의 응용 동작입니다.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시고 팔을 뒤로 제쳐주십니다. 힘차 타신 분들은 힘차 뒷바퀴를 잡으시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가슴에 있는 근육,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제가 쉽게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벽에다 대고 많이 흉근 스트레칭 많이 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가장 긴장감이 많이 가는 근육이 있어요. 그럼 그 근육을 좀 더 스트레칭 해주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도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시고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팔을 뒤로 제쳐주십니다. 가슴을 앞으로 내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 동작은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십니다. 한쪽 다리를 잡으시고 최대한 무릎을 가슴에 붙여주십니다. 저같이 허리에 중심이 잘 잡히지 않으시거나 다리가 굳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다 함께 따라 해보실까요? 다리를 다시 펴주신 상태에서 이번엔 반대쪽 다리로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가슴에 최대한 붙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무릎을 가슴에 붙이려고 하시다가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턱을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턱을 당기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더 나은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고관절 회전근 스트레칭입니다. 전 동작과 마찬가지로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복부에 긴장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앞으로 모아주세요. 두 다리가 동시에 하기 힘드시면 한쪽 다리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양발을 두 손으로 꽉 잡아주시고 허리를 앞으로 수그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다시 뒤로. 자 이번엔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자세를 잡아주시고 앞으로 숙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뒤쪽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양 다리를 모으신 상태에서 상체를 최대한 앞으로 수그려 주십니다. 15초간 유지하셨으면 다시 뒤로 상체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 중에 엑스트림 파이브 당해서 이 스트레칭을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네. 대신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칭을 너무 과하게 하시면 또다시 햄스트링 파이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원래 다 들어봤는데 천천히 하기 위해서 천천히 하기 위해서 저는 머리를 닦거든요. 저도 닦거든요. 저 잡음을 이렇게 잡니다. 아 잡음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 저는 이러고 가봤거든요. 저요? 아, 네. 제가 오늘 식사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네. 잠이 더 세죠?
아, 담이 세세요? 저 고를 수 있죠. 네. 제가 한번 다음에 코도 골고든요. 코도 골고.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꼬부는 거예요? 자는 거. 아, 자는 거. 숙면하죠. 네. 다리를 모아주시고 최대한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 동작은 고관절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통이 있으신데요. 저처럼 휠체어 타신 분들은 집에서 비장애인 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더 동작이 잘 나옵니다. 폼롤러를 이렇게 엉덩이 끝쪽에 맞춰주시고요. 뒤로 끝까지 눕습니다. 벌써 허리가 시원한데요. 한쪽 다리를 가슴에 최대한 붙여주시고 마랑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반대쪽 다리가 표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마랑님이 손을 놓으시면 사실 많은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다리가 다시 기울어집니다. 포인트는 다리를 펴주시는 겁니다. 마랑님 도와주세요. 예. 네. 자,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쪽 다리로 할게요. 다리를 잡아주시고 가슴에 최대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보조자분께서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 간의 호흡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통을 통해서 이 강도를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되고 그냥 세게 누르시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홈롤러를 엉덩이 끝쪽에 맞춰주십니다. 그리고 편안히 뒤로 누우면서 한쪽 다리를 잡아서 끝까지 올려주신 상태에서 보조자분이 누르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세를 잡으신 상태에서 다리를 당겨주시고 보조자분이 반대쪽 다리가 흘러오지 않게 눌러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벌써 허리가 편안해진 느낌입니다. 제가 좀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보조자분이 계시면 집에서 요통이 싹 가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스트레칭 동작을 해보았는데요. 이 쉬운 동작이면서도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때 이렇게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보조자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굉장히 좋은 운동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운동 좋아하는 걸로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운동법을 제 가족과 지인분에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쉽잖아요. 네, 아주 쉽죠. 아주 쉽잖아요. 잠도 좋으시니까. 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제2편 슬기로운 직공 운동편 유연성 편을 모두 마치고요. 저희는 제3편 균기능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슬기로운 직공 운동으로 건강 지키세요! 예!